안녕하십니까. 도스토옙스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한테서 그리스도는 감옥에서 만난 그리스도, 정교신앙으로부터 그 당시 인텔리겐차들의 모임에서 특히 페트라세프스키라고 하는 이 지주 프리에와 생시몽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였던 지주들의 어떤 그 독서 모임에서 그가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검열에 걸리게 되는데, 그때 페트라 세프스키의 그 귀족 농장에서 모였던 이러한 깨어난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20명이 체포되어서 도스토옙스키는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경험한 그러한 어떤 정교신앙에 대한 독특한 경험이 있죠.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사실 이그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 니콜라이 1세의 그 차르 황제의 어떤 연극이었죠. 그것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위협을 하고 그냥 특사로 풀어줘서 사형 선고에서 시베리아 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었어요. 황제 쪽에서 이들을 인텔리겐차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나중에는 고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그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당연 이걸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당시에 그는 죽음 앞에서 어떤 독특한 정교회의 어떤 그 신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독특한 상황에서 그는 그 시베리아 유형에서 어떤 부인으로부터 신약성서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그러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런 성서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그는 마침내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는 다르게 도스토옙스키는 그 신약성서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마침내 이성보다는 신앙과 이성의 괴리 현상 속에서 신앙을 붙잡는 그러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와는 다르게 그의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서 그의 삶은 정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미학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에게 가장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에게서 그의 신적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미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상징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시면을 이야기할 때 다른 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상징이 언제나 작품 속에 조금씩 빛으로 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시베리아 요행소에서 철저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도스토옙스키한테서 매력을 느끼는 자들은 어떤 역설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처절함과 잔인함, 그 다음에 인간의 악을 최대한으로 그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경험들이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디 누나 어디 여행 가요?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는 그래서 더욱더 교회의 제도에 의해서 갖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는 성서에 나오는 그런 적나라한 그리고 민중과 함께 했으며 사회의 어떤 그러한 그 당시에 비권력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유형생활에서 죄수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더럽고 추한 그러한 악마와 같은 본성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또 다른 그러한 신성함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대립이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악함과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함이 대립을 이루면서 그의 작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그 이후로 그가 대작을 남기게 되는데 사실 그의 작품은 다 대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심리 유형이 지금 오늘날 19세기 이후에 학문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학이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오늘날 심리학과에서 하는 그 수준을 철학은 넘어섭니다. 정신분석학이 오늘날 이것에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그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심리학은 제가 볼 때는 무의식을 또 해부하고 무의식을 또 해부할 정도로 탁월한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그 미학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미학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성이 체험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속에서도 힘없는 미약함. 여러분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얼마나 이반이 악하고 똑똑합니까? 그죠? 근데 이반은 무신론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설정한 인물 중에 이반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 그러나 그 이반의 인물 속에서 알료사의 대비가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대비 속에서 우리는 알료사에게서 이반의 강력한 무신론의 어떤 디오니소스를 이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법, 독특한 어떤 문학적 양식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악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작은 빛은 결코 강력한 빛이 아니라 연약한 빛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위대한 그 작품 구성은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톨스토이와 같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리스도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민중들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아주 값싼 교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내면 속에서 정말 구원이 없는 그러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빛을 보여주거든. 이해가 돼요? 악령에서도 그러는 거야. 그 악한 등장 인물들의 어떤 속이고 속이는 의미와 락강의 용어로 의미와 사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피해가면서 자기의 정체를 계속 숨기잖아, 그죠? 독특한 미학. 그래서 그 어두움이 끊임없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곳에서 그는 작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에게서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알료사에게서 신을 긍정하지만, 이 긍정은 결코 이반의 어떤 그러한 디오니소스적 힘을 결코 압도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마치 이반의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담론을 알료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료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작은 빛을 이반의 공격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강한 매력자 이런 걸로 느끼게 하지 않는가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 힘없는 그리스도, 민중의 고통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의 파토스 속에서 함께 녹아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신약성서를 통하여 만난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죽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작품에서 만나는 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대비시키지만 그 신앙이 결코 죽지 않는 상태에서 이성의 빛이 드러나는 이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미묘한 어떤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런 구도가 그의 모든 작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5분이라는, 여러분, 마지막 5분 있죠. 저는 참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서 참 이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한두 번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힘이 없을 때 나의 모든 존재가 비존재로 변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제가 15년 전에 기록해 두었던 나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는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다시 읽고 다시 나의 삶의 실존을 돌아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백은 그의 페트라 세프스키의 그 농장에서 어떤 모임에, 독서 모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토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마지막 5분을 경험합니다. 니콜라이 1세가 사형에 처하고 그들을, 죄수들을 묶고 머리를 묶고 교수대에 이제는 5분이 지나면 뭐죠?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죠? 그 경험을 고백한 게 바로 백치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 실존에 그 기억이 너무나 자기의 어떤 삶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줬는데, 2분은
자기의 어떤 그 뭐야 죄수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2분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실존을 반성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생과 마지막 삶을, 그죠? 마지막 어떤 그러한 삶을 끝내는 그러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1분 동안 그는 엄청나게 많은 걸 생각합니다. 멀리서 정교회의 첨탑의 십자가가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그 첨탑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실존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 햇빛에서 빛나는 1849년 12월 달에 러시아의 50도가,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위 속에서 그는 저녁에 빛나는 대낮에 빛나는 그 정교회 십자가의 첨탑에서 신의 상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상징이 남아 있었고, 그 후에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신약 성서를 읽고, 그는 마침내 벨린스키라는 그 사회주의자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만난 그 유형지에서 신약 성서를 통하여 만난 그 그리스도는 그 당시 러시아의 사회주의의 바람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요. 그러나 그 이성의 빛이 결코 가벼운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오늘 제가 15년 전에 써놓았던,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책에, 베르자예프의 어떤 이거 보이죠? 요 책을 제가 들고 강좌를 오늘 처음으로 하는데, 요걸 읽어드리면서 제가 도스토옙스키와 그리스도라는 이 강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는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래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앙적이라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점을 몸소 체험했고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어요? 진리는 불행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런 순간마다 바싹 마른 풀처럼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제 나 자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리고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시대가 낳은 평범한 아이이자 불신과 의심의 아이였고, 여러분 여기에서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낳은 평범한 아이이자 불신과 의심의 아이였다라는 거.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니체와 더불어 도스토옙스키를 전통에 대한 의심의 철학자로, 사상가로 분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니체보다 니체의 선구자죠, 그죠? 그래서 시대가 낳은 평범한 아이였고, 불신과 의심의 아이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어떤 한 종교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결코 한번 딱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그런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알았어요. 인간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영혼이 뒤질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도스토옙스키는 의심의 아이로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대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돼요. 성직자들 맨날 뭐 설교할 때 믿음으로 뭐, 근데 그게 되냐고, 인간이. 믿음을 발견했는데 그는 여전히 의심의 사상가로 살아가겠다. 이 시대가 낳은 의심의 철학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신앙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내 영혼 속에서 거세질수록 그 반대의 관념들도 더 많아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념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그 정반대의 불신앙에 대한 관념도 동시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시성을 고민하게 하는 종교는 없다고 보면 돼요. 이 반대의 관념은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지. 이게 수준 낮은 종교가 주는 어떤 마약이 아닐까.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코멘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교가 줄수 있는 거짓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반대되는 관념이 일어납니다. 그죠?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기득권이 되어서 내가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의 신학을 거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없애버리는 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그런 갈등을 없애버리고, 그냥 믿어라. 그런데 믿음의 관념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도스토옙스키 한테는 반대되는 관념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신학 쪽에서 틀리히가 흔들리는 터전에서 말하잖아. 신앙은 결코 내가 어떤 믿음이 100%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실존이 흔들릴 때, 나의 존재의 터전, The foundation of being이라 그러지, 존재의 터전이 쉐이킹 할 때, 흔들릴 때, 그죠? 나는 내가 나의 믿음도 동일하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불신앙을 붙잡지 않고 신앙을 붙잡는 게 바로 신앙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앙은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단계에서 내가 신앙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는 자가 왜 믿을 수가 있냐고. 의심이 강한 자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 정반대의 관념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때때로 이 부족한 자에게, 도스토옙 자신이겠죠, 자에게 온전한 평화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사랑을 느끼며 내가 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만물이 명확하게 성스럽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만물이 성스럽게 느껴지는 걸 경험 안 해본 자가 누가 있어?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아왔던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는 경험을 다 하잖아요. 문학 작품을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경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성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 무신론자도 이걸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 당연한 거죠. 만물이 명확하게 성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의 상징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징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까지 도스토옙스키와 같이 똑똑한 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대가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이유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 그러는 게 믿음으로 그렇게 뭐 이런 믿어서 되는 거, 뭐 마술과 같이 되는 것 같으면 한두 번 있겠죠. 인생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문학이 필요하고 왜 철학이 필요하고 왜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게 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다 마약이야, 여러분.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가 말하는 종교 비판에서 나오는 마약과 같은 거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만물이 명확하게 성스럽게 느껴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가, 아름다움이 없었던 이 세계가 성스러움의 어떤 그러한 장소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이제는 도스토옙스키는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걸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가 일기를 통하여, 그의 전집에 나와 있어요. 책세상에서 번역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 두 권짜리 엄청 두꺼운 거 있죠? 저도 그 책에서 뺏긴 겁니다. 어디서 이걸 갖고 오겠어? 자. 그 상징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 상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심오하며 연민이 흘러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고 믿는 것.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투 어린 사랑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이겠죠. 개인의 신앙이겠지,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가. 철학자가 미쳤어요. 내가 뭐 포교자야? 그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였다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랑 비교를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질투 어린 사랑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입니다.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밖에 남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철학이, 예술이, 문화가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비진리에 속하는 자라고 누가 나에게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밖에 남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참 이게 위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실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서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시베리아의 감옥소에서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은 자기 실존에서 경험한 거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도스토옙스키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 정교회의 신앙을 언제나, 그죠?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을 언제나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의 스탠다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감동적인 그러한 글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신앙을 자기의 과학과 비교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신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스도,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가장 신적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니체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예수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하는 멘슐리히, 알쭈 멘슐리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죠? 이런 인간 예수,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성스럽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값싼 종교는 이런 예수를, 여러분, 값싼 종교는 이런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예수는 종교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떤 민중도 이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슈퍼맨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의 실존 속에 있어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영웅적인 슈퍼맨과 같은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성직자들이, 특히 자본주의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구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리스도는 미학적으로도 아무런 매력이 없어. 그지? 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어. 그 이후로 신학은 동일하게 갑니다. 가장 몰트만,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 역시 이러한 교훈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신적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런데 우린 거꾸로 알잖아. 모든 걸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힘 있는 그리스도,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 부자를 만들고 나의 모든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삶은 없어지고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그리스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바울은 약하지. 바울은 이런 게 약합니다. 자기 고난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라는 말 하나로 그냥 축약시켜 버리니까 이 영성이 떨어지지 뭐 그런 부분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의 모든 작품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아까운 데서 살아있게 만들고 모든 인간의 심년 속에서 구원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악이 세지만 이런 부분에서 참 진정한 그 문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을 알고 신도 아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실존의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악함 가운데에서 작은 구원의 빛, 그죠? 그 구원의 빛은 그 실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코 신격화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그 인간의 그리스도가 가장 신적인 그리스도였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신앙이 러시아 문학에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그 뒤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런 점에서 참, 철학자로서, 중개자로서 힘듭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예술가의 파토스와 예술가가 경험하는 그 문학가로서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 경험은 결코 우리가 윤리라는 단어로 묶어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역시도 동일하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았고, 알코올에 의존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볼 때가 많았고, 나중에는 도스토옙스키는 노름에 또 빠져갖고, 그죠? 자기의 삶을 또 한 번,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부인에게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자기의 실존의 모습과는 다른 그 실존 속에서도 그 고난의 삶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어떤 그 상징을 마지막에 읽고 죽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러시아의 어떤 사상 속에서는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이런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웃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바로 가장 신적인 삶을 사는 자라는 가장 성스러운 삶은 이 세계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실존 안에서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이웃과 타자와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신적인 것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예술가의 고독 속에 있고 시인의 고독 속에, 그 다음에 노동자의 땀 속에, 철학자의 고독한 사유 속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 속에, 가장 인간적인 삶 속에 신은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이기적으로 치달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혜택을 누린 자, 그걸로 끝나는 자는 결코 이런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거기서 끝나는 자는 결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이라든지 인기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자들이 그 질병, 그 인간성, 비인간화된 그러한 정신 상태를 치유하는 데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는 행동을 통하여 인간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도의 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인류의 어떤 인간의 역사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인간성의 회복은 가장 낮은 인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타자를 향한 봉사나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낮은 곳에서의 연약한 자들과의 삶, 그 다음에 그곳에서 타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술가든 철학자든 문학가든 그 다음에 노동자든 직업에 상관없이 자기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한편의 설교가 된 것 같은데, 제목은 도스토옙스키와 그리스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추스!